안녕하세요, 소피아입니다. 얼마 전에 차밍이 초당옥수수 솥밥을 올렸잖아요. 그래서 초당옥수수를 한번 먹어보라고 갖다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시켰거든요. 근데 좀 덜 여물었어. 그래서 얘로 아이스크림을 해먹으려고 합니다. 재료는 옥수수, 생크림, 우유, 설탕, 타피오카 전분. 저는 좀 약간 단짠을 원하기 때문에 단짠을 위한 소금. 우유는 한 컵. 그리고 여기 설탕을 넣어줘야 되는데요. 설탕은 160ml.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약간 여러 레시피를 봤는데 소금이 들어가는 레시피는 잘 없더라고요. 대충. 그리고 타피오카 전분을 넣으면 젤라또처럼 쫀득한 아이스크림이 된대요. 근데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좀 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건 3 테이블 스푼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초당옥수수. 옥수수 대랑 옥수수도 엄청 달콤한 스프 냄새가 나.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식혔다가 냉동실에 넣어야겠다. 뜨끈뜨끈해. The next day. 오, 옥수수 냄새나. 잘 얼었는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너무 단단한데? 좀 뒀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. 다들 조금씩 뒀다가 먹긴 하더라고. 오, 근데 진짜 좀 쫀득하다. 먹고 싶은데? 한번 먹어볼까? 오, 진짜 쫀득해. 근데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진짜 쫀쫀해. 오. 너무 쫀득한데? 쫀득함이 느껴지시나요? 그럼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 맛이야.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잖아, 옥수수 모양. 소금 몇 개 잘한 것 같아. 단짠에 좋아. 진짜 엄청 쫀득해. 이게 한 번도 안 쪘는데 이렇게 쫀득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. 근데 엄청 달아. 소금이 들어가서 엄청 달아요. 맛있어. 빨리 먹어봐. 옥수수 넣은 거 괜찮은데? 그치. 옥수수를 갈아서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좀 부드럽게. 옥수수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. 이 안에 다 옥수수거든요. 반은 갈고 반만 알갱이로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살짝 치즈 맛 같은 느낌도 나. 이게 좀 짭조름해서 그런지. 여기에 타피오카 전분을 넣잖아요. 타피오카 전분 없으면 감자 전분이나 칡 전분 넣어도 되거든요. 근데 옥수수 전분은 안 된대요. 옥수수가 태양 밑에서 자라는 애라서 차가운 데 들어가면은 이게 버석버석하게 된다고. 그래가지고 옥수수 전분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 옥수수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엄청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살얼음이 살짝살짝 껴있는 느낌? 만약에 엄청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옥수수를 빼고 다른 뭐 초콜릿이나 녹차가루 넣어도 맛있겠다. 다른 재료를 첨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유랑 생크림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. 최근에 집에서 우유랑 생크림 꿀만 넣어서 몇 번 섞어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. 긁는 게 엄청 귀찮고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확실히 진짜 아이스크림보다 샤워 같은 느낌이었는데, 근데 이거는 안 긁어도 되고 머신도 필요 없으니까 진짜 만지기 쉬운 것 같아요. 근데 나 너무 배부르다 이거. 한 덩이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두 덩이를 넣어놔가지고.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